하자고요. 48쪽. 48쪽.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거는 한 문제가 이번에 출제됩니다. 항상 등록 면허세는 소유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이 아닌 것, 권리를 취득해서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것, 뭐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항상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 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소유권 취득도. 취득도 등록면허세를 내죠. 소유권 취득도. 예를 들어서 매매하면 4%잖아요. 그죠? 취득세가. 그래서 2%는 납부하고 미등기로 남아있죠? 예, 등기를 안 했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 취득도 2%는 납부하고 2010년까지 미등기 부동산 등기를 안 한 거, 등기를 안 한 거를 오늘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자, 48쪽. 자,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 해보자고요. 2번에 과세 대상.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줄.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느냐 안 따져요.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과세할 수 있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다. 진짜 주의를 안 따진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비과세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에 항상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자기들이 하는 거는 모든 게 비과세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외국 정부 거를 부과한다. 상호주의에 따라. 자, 그 다음 오른쪽 미니 강의 가자고요. 요 지문은 알아야 돼.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압류예요. 압류 또는 해제. 과세권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비과세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방세가 체납된다. 압류자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하는 거므로 비과세한다. 자, 그 다음 그 밖에 비과세. 1. 법원의 촉탁은 명의자에게 과세예요. 어떨 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이럴 때만 비과세하는 거야. 법원의 촉탁은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그 다음 2번은 뭐 행정구역 변경 이런 거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 그리고 3번은 조심해야 돼. 무덤.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으로 무덤, 묘지를 얘기하는 거죠. 비과세.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에서 중요한 게 뭐다? 납세 의무잖아요. 납세 의무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예요. 그래서 명의 이름 보고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뭐다? 예, 명의자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춘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등록을 하는 자, 즉 등기부상 권리자.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란 뭐다? 명의자를 얘기한다. 명의자, 즉 외관상 권리자에게 부과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됐다고 반드시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외관상 이름만 보고 과세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매수자.
그 다음 설정은 등기권리 중에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 권자예요. 다. 그러나 조심하자. 말소 등기는 이제 권자가 없어집니다. 권자가 없어지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설정자. 설정자가 나와. 그래서 말소 등기와 설정 등기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말소 등기는 권자. 설정 등기는 땡땡 설정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자, 50페이지. 자, 여기도 이제 대위적 등기가 나오네요. 취득세에서도 나오지만 등록면허세도 나와. 대위적 등기. 그래서 앞대가리가 뭐다? 지방세가 체납됐네. 이거는 압류 등기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 채권자 대위적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말소하는 거. 말소하는 거는 등록면허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소유자. 항상 대위적 등기는 신청자는 안 따져요. 건물. 소유자가 등기를 받으므로 소유자. 소유자는 처음으로 받으니까 보존 등기자. 그래서 보존 등기는 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뭐다? 채무자 명의를 받으므로 이자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소유자는 보존 등기자다. 소유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다. 자, 다음 등기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안 돌려줘요. 무효가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할 수 없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안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줘? 자, 그 다음 이제 과세표준. 취득세와 똑같잖아요. 그럼 옆에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네요. 쏘가지. 소유권은 어디에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다.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는 이거는 순위보전이에요. 부동산에. 가등기가 먼저 되면 나중에 본등기하면 가등기 날짜를 소급하죠. 순위보전. 그래서 부동산을 순위보전하기 때문에 부동산가액. 지상권도 부동산가액이고. 그래서 원칙, 예외, 특례, 취득세랑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다? 등록 당시. 취득세는 취득 당시.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원리는 똑같아요. 다 등록 당시야. 그리고 객관적인 거 여섯 개.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똑같잖아요. 단 7번은 뭐예요, 이거? 7번도 똑같죠, 취득세랑?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설하면 몇 프로 넘게 신고하면 믿어준다? 100분의 90. 근데 시험은 뒤에 게 나오죠? 달라졌다. 다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따위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뭐다? 변경된 가액으로 갑니다. 그래도 변경된 가액은 증명해야 돼요. 과로.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서 증명되는 가액이 변경된 가액이다. 등록면허세만 쓴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은 이렇게 결정하고.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채권 금액.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져가, 경매. 채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가져가, 경매. 여기에 가등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등기는 왼쪽에 부동산 가액입니다. 다 채권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은 이번은 건수. 건수. 그래서 말지 합구.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말소 등기할 때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전부 뭐다? 건당 6,000원씩 징수하는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결론 4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나 채권금액 등으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 건수로 하는 경우가 있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쓴다고요. 그래서 다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그리고 마지막 줄은 뭐다? 건수로 과세하는 종량세. 그래서 제일 마지막 지목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건수로 한다는 것. 건수. 종량세를 함께 쓴다.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종량세를 함께 쓰는 것은 딱 등록면허세밖에 없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는 세율. 자, 등록면허세 세율은 소유권이 나왔네요. 소유권은 2% 납부하고 미등기 부동산은 등록면허세를 낸다. 보존등기는 원래 28이죠. 1을 빼니까 8. 유상은 원래 4%, 1을 빼니까 20. 상속은 28에서 1을 빼니까 8. 증여는 35에서 1을 빼니까 15. 1을 뺀 거라고요. 소유권. 나머지는 뭐다? 설정 및 이전 등기는 전부 뭐다? 1000분의 2. 이렇게 1000분의 2, 1000분의 15.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차등비례 세율. 그리고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누진세율은 안 쓰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이거잖아.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중과세율. 그래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는 3배만 알면 돼. 이거는 법인 설립 등기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부동산 취득은 다 취득세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도 중과세율이 있다. 표준세율의 3배.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부가와 징수. 항상 납세지는 부동산만 알면 되죠. 소재지. 그리고 2번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하는 보다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고. 자, 그 다음 3번을 알아야 돼요. 같은 등록이 관계되는 재성이 둘 이상이 지자체에 걸쳐있다. 전라도에도 걸쳐있고 충청도에도 걸려있다. 그럼 우리가 취득세는 나누어요. 안분해서 걷어가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안분 안 해요. 안분 안 하고 상급관청이 지정하는 등록관청 한 곳에 소재지가 납세지다 이거지. 걸쳐있다. 취득세는 아까 안분한다고요. 등록면허세 지문에서는 안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분을 안 할까요? 등기부가 하나니까. 그래서 상급관청이 지정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신고납부. 절대로 취득세는 60일인데 등록면허세는 전까지입니다. 60일을 쓸 수가 없어요.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내면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54쪽. 자, 추징사유는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똑같이 뭐다? 30일. 신고하고 납부한다. 뭐는 조심하자. 가산세는 제외. 그리고 양괄호 4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경우. 이럴 때는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래 납기가 없잖아. 납기가 없으니까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걸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번. 역시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뭘로 끝난다? 보통징수. 이번 시험에 잘 봐야 돼. 이거 뒤에 항상 가산세가 있으면 보통징수를 반드시 확인하자. 그럼 이제 가산세율은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고. 그 다음 6번. 등록면허세에 따라붙는 부가세는 무조건 따라붙는 게 지방교육세 20. 그러나 농특세는 무조건이 아니죠. 감면만 있을 때 20이 따라붙습니다. 지방교육세 무조건.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뭐만 알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그 다음 부가징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일단은 문제로 들어갑니다. 74쪽. 74쪽 꼭대기. 1번. 다음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지방세 중 도세다. 맞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자치구에서는 구세도 돼요. 도에서는 도세지만 자치구에서는 구세, 시세하면 안 돼.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근데 틀린 지문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틀렸죠? 전에. 후에 하면 등기 접수가 안 돼. 전에 신고납부. 그 다음 5번.
세율은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 다양하죠. 이러한 세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8도 있고 15도 있고 뭐 2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친구 을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였다. 말소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말소 등기를 물어보죠.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가 아니라 설정자죠.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을. 갑은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을 부동산이니까. 말소 등기를 물어보니까.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 등기를 물어보면 납세의무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인 은행이죠.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은행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등록면허세의 포인트는 뭐다? 설정인지 말소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3번은 별 두 개 붙여요. 3번은 별 두 개. 3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틀린 것. 1. 지방세가 체납됐다. 대위등기가 아니라 압류야, 압류. 그럼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 맞네. 자, 그 다음 2번 지방세가 체납됐다. 이거는 대위등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위등기를 물어보니까 뭐다?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빚자가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지문 정리 잘해야 돼요. 지방세 체납, 지방세 체납. 압류인지 대위인지 지문이 달라진다고요. 빚자를 빼야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 자, 5번 지문 봐요. 5번. 5번. 이것도 뭐다? 대위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이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될, 즉 대위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나요? 대위 등기가 끝나는데 등록면허세를 안 내. 안 내면 뭐다? 가산세가 붙죠? 역시 가산세도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존 등기자. 그래서 2번과 5번은 대위 등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헷갈리더라도 2번은 답이 나오죠. 그죠? 항상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풀어보시고 밑에 5번, 밑에 5번 보자고요. 부동산 가액에 의한 것, 소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등기밖에 없네요. 그럼 2, 3, 4, 5는 뭐를 과표로 합니까? 채권금액. 그래서 가등기랑 헷갈리지 말자. 답은 1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7번. 자, 7번 별 3개 붙여요. 7번 별 3개. 지방세법상 7번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절대로 취득 당시가 나오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니까 등록. 그 다음 2번 미달하면 뭐다? 큰 거 시가표준액. 객관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공매는 객관적이에요. 공매는 언제나 뭐를 씁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네. 시가표준액을 쓰는 게 아니라 공매는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잖아. 그럼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 4번은 채권 금액이 없다. 없다. 그러면 뒤에 목적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고. 5번 때문에 한 거예요.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됐다. 그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하죠? 그럼 뒤에 지문이 뭐다? 이게 입증된 가액이 변경된 가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아, 8번 원리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신고가 없다. 또는 적게 신고하면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건물을 증축했네. 증가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면허세 과표다. 이거는 물음표 딱 해놓고
자, 그 다음 3번. 3번. 채권 금액이 없다. 없다. 그럼 목적이 나오면 맞는 거라 그랬죠? 자, 맞고. 자, 그 다음 4번은 상속을 받았다. 공유. 공동상속이죠? 그럼 항상 세금은 취득 지분. 자기 것만 내면 되는 거야. 취득 지분. 자, 그 다음 5번은 법인이 국가로부터 또 나왔네. 자산 재평가를 했네. 그럼 가액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달라졌으면 뭐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럼 확실히 틀린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재평가 전. 어떻게 고쳐야 돼? 재평가 후. 또는 뭐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 지문이에요. 7번에 5번, 8번에 5번 똑같은 거예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라고요. 자, 그럼 2번은 뭔 뜻일까요? 원래 취득세를 내는 건데 2% 안 내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층짜리야. 10층을 신축하는 거야. 10층을 신축하면 취득세 2.8% 내야죠? 세금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2층만 신축해. 2층만 지은다고. 그럼 이제 2.8%로 뭐를 냈어? 취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8층을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8층을. 그럼 이게 신축이 됐죠? 2층은. 그럼 취득세 냈죠? 그럼 여기에다가 면적이 이제 증가되면 등록면허세에서는 뭐를 징수하냐? 변경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등기를 들어간다고요. 그럼 변경등기는 뭐만 얼마만 과세하는 거야? 6,500,000. 꼼수불이잖아. 한꺼번에 안 짓고 나중에 짓지? 그럼 이거는 소유권 변경등기하는 거야, 중축은. 그러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뭐다? 6,000원으로 안 가고 건축비 뭘로 과세하겠다? 소요된 비용.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 얘기예요. 2번이 소요된 비용만이 원래는 뭐다? 6,000원 징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꼼수를 부리더라. 그래서 변경등기지만 건축비 즉 소요된 비용만 그 용어가 나온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딱 봐줘요. 다 마찬가지야. 자, 넘어가보죠. 자, 넘어가서 12번. 자, 12번. 별 두 개 붙여요. 12번 별 두 개. 자, 12번.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과표와 세율. 1번. 상속. 나왔다. 주택. 등록면허세 세율은 일률적으로 1000분의 3 틀렸네. 8이죠. 상속주택이니까 28에서 1을 빼야죠. 8. 농지라고 나오면 3이야. 농지가 아니니까 8. 그 다음 보존등기는 원래 28이죠. 28인데 1을 빼니까 8. 그 다음 3번 말소등기네. 말소등기는 무조건 뭐다? 건당 6,000원이다. 그럼 답은 3번이잖아. 그래서 말소등기에 헷갈리면 건당료 이거를 설정등기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죠. 말소등기는 틀렸잖아요. 그 다음 4번은 가자가격면에. 가자가격면은 뭐다?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래야. 1000분의 2면 맞는데 부동산가액을 뭘로 고쳐야 돼요? 채권금액. 그 다음 가등기는 1000분의 2이죠. 근데 앞에가 틀렸잖아요. 가등기는 부동산 순위 보전하는 거죠. 채권금액이 아니라 부동산가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자고요. 13번. 자, 이거는 대도시. 등록면허세도 중과세가 있다 그랬죠? 몇 배로 중과한다 그랬어요? 3배로 중과한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요. 알아들었나요? 이것도 중과세 하는데 옆에 저거. 몇 배? 표준세율에 3배.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그냥 문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3배.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80페이지. 자, 15번. 이거 별 3개 붙여요. 별 3개.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별 3개.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 거야? 임차권 설정 등기네. 임차권 설정 등기죠? 그럼 임차인은 을이고 임대인은 갑이고 보증금은 1억이고 월 임대차 금액은 50만 원. 그럼 50만 원이 과표죠?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임차권이니까 50만 원 곱하기 세율이 몇 프로? 0.2%. 0.2잖아. 1000분의 2. 그럼 얼마 나와요? 50만 원에 0.2는 얼마? 1000원. 1000원. 끊어서 정리해. 20%면 10만 원. 2%면 만 원. 0.2니까 1000원이죠. 6000원이 안 되죠? 안 되면 최저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으로 한다. 등록면에서는 6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지방개혁세. 지방개혁세 20%가 들어가죠? 그럼 얼마야? 1200원. 그럼 전부 합치면 7200원이네. 자, 1번. 등록면허세 세율은 2%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0.2%. 그 다음 2번. 과세표준은 1억이 아니라 얼마? 50만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1000원이죠? 그래도 6000원 부과한다. 안 넣는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임차권자인 뭐다? 을. 답이 4번이네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부가세는 6,000원이 아니라 1,200원을 더해서 얼마라고? 7,200원이다. 6,000원 틀렸죠? 7,200원. 그래서 15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사례에서 등록면허세 및 부가세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등록면허세가 200만원이네. 200만원 중에서 50% 감면받았네요. 그럼 확정된 등록면허세는 100만원. 그럼 50만원은 감면받았죠? 아, 100만원은 감면받았으니까 이건 제로. 안 나와. 그럼 등록면허세에 무조건 20% 지방개혁세가 붙죠? 그래서 20만원 지방개혁세가 붙고 그 다음 감면받으면 본세는 제로죠? 여기에 20%는 뭘로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그럼 140만원. 140만원 맞아요? 1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에 무조건 붙는 게 지방교육세예요. 감면받을 때만 붙는 게 농어촌 특별세라고요. 계산을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7번. 17번. 갑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 항상 뭐다? 원인이 뭐냐? 상속이냐? 유상이냐? 신축이냐? 증여냐? 이걸 파악해. 신축. 취득세를 납부하였지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7월에 보존등기를 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 당시 신고가액은 8천이고 보존등기 시 가액은 1억이다. 그럼 큰 걸로 하는 거죠? 1억으로 하는 거야. 이 경우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1억에다가 원래 신축은 2.8이잖아. 근데 2% 납부한 거죠? 납부하고 미등기. 그러니까 0.8. 그럼 8,1은 8이네 답.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1번. 부가세는 제외니까. 만약에 부가세 포함하면 어떻게 돼? 20% 곱해야지? 그럼 이럴 때는 16만원.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6만원. 답은 없어요. 96만원. 부가세 제외니까 뭐는 계산하지 말아라. 지방교육세는 제외시켜라. 그 뜻이라고요. 만약에 취득세를 물어보면 지문이 뭐 보존등기를 해야 돼. 이런 게 2.8을 곱하는 거야. 취득세는 알아들었나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18번은 별 3개 붙여요. 이거. 별 3개. 자,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서를 산출세액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징수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신고한 걸로 보겠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서의 신고 납부 기간은 절대로 60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60일은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3번도 똑같네요. 신고 납부 기간은 2번과 똑같이가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단 4번을 조심해야 돼. 추징사유. 비과세 받은 후 비과세 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취득세와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전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자, 그 다음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뭐다? 소재지. 맞죠? 근데 등기소. 잘못, 등기소는 등기하는 곳.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등기소 땡. 그래서 8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서 20번. 넘어가서 20번도 별 두 개 붙여요, 이거. 별 두 개. 20번. 별 두 개. 20번. 틀린 것. 1.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거.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까지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이번에는 징수한다. 틀렸죠? 징수하지 아니한다. 딱 읽는 순간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등록면허세 용어고 맞는 지문이고 3번, 4번 잘 봐야 돼. 설정등기. 설정등기는 권자. 근저당이니까 근저당 권자. 그 다음 4번은 말소등기를 물어보네요. 말소등기는 권자가 없어졌죠? 근저당 설정자. 근저당 설정자 또는 부동산 현재 소유자. 맞죠? 근저당 설정자. 근저당 설정자. 됐어요? 그리고 5번은 당연히 소재지고.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잖아요. 1번.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22번. 자, 22번 보자고 별 하나 붙여요. 별 하나, 22번. 틀린 것. 자, 무덤. 등록면허세예요. 무덤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취득세는 과세예요. 그 다음 2번. 아주 중요하죠, 이거? 달라졌잖아. 달라지면 뭐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재평가 전. 틀렸잖아. 변경된 가액. 그 다음 3번. 등록면허세 신고사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는 공부상. 이 공부상을 따지는 게 뭐다? 오로지 등록면허세예요. 등기권리증엔 5억이 기록된, 여기 보세요. 등기권리증엔 근저당 설정금액이 5억이야. 그럼 신고서는 3억으로 하죠? 그러나 등록면허서는 등기권리증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의자 보고 매김으로 공부상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공부상보다 낮게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소재지.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뭐다?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 맞고. 자, 그 다음 5번 지방세가 체납됐다. 대위를 물어봐, 압류를 물어봐. 압류를 물어보니까 비과세. 대위를 물어보면 과세. 이렇게 체납되면 뒤에 아까 두 개 아까 비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계속 출제되고 있잖아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24번. 24번.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1번.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설정, 변경, 소멸, 외형상 행위에 대해서 가는 행위세, 유통세. 맞아요. 다. 자, 그 다음 2번. 등기 등록이 된 후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민약관 등록면허서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랬어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안 돌려줘요. 그리고 3번 등록면허서는 지방세며 보통세며 물세며 유통세며 뒤에가 틀렸네. 특광도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특광에서는 구세입니다. 구도세 이렇게 돼. 절대 시세하면 안 돼요. 특광도는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등록면허세는 구세, 도세 이렇게. 3번은 꼭 3번 때문에 한 거예요. 앞에서 다 했잖아. 나 문제. 구세 또는 도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같은 채권 담보, 요 지문도 알고요. 둘 이상. 둘 이상일 때는 몇 개로 봐? 하나. 하나로 봐서 각각이 아니라 처음. 이 지문도 각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자, 여기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부가 하나야. 근데 담보물이 두 개야. 대전은 담보물이 토지고, 그리고 수원은 담보물이 건물이야. 그럼 두 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보는 거야. 등기부가 하나니까 하나로 봐서 대전 거부터 뭐다? 처음 등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납세지는 수원이 아니라 대전이다 이거지. 각각 가지 말라 이거지. 각각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5번 등록면허세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입니다. 등기등록이란 요건만 갖추면 부과할 수 있는 형식을 따라간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26번. 자, 전천에 별 3개. 26번 별 3개 붙여요. 26번. 옳은 것.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래. 그럼 지상권은 부동산가액 맞고 지상권자 맞고 세율은 뭐다? 소유권이 아니죠? 천분의 둘이야. 3 틀렸잖아요. 그 다음 지역권 설정 등기네. 요역지, 승역지 하면 안 돼. 요역지, 지역권자, 천분의 둘 맞네. 답은 2번이네.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액. 설정권자 틀렸잖아요. 전세권자. 설정 등기니까 전세권자, 천분의 둘은 맞고. 그 다음 말소 등기는 뭐다? 건당 6천 원이죠. 건수. 근데 저당권 뭐다? 설정자죠. 말소 등기는 반드시 설정자가 들어가야 돼요. 6천 원은 맞고. 그 다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보증금 맞죠? 월 임대차 금액이죠.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뭐다? 월 임대차 금액. 임차권자는 맞죠? 천분의 둘 맞고.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서 27번부터는 이제 무슨 문제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27번부터 28, 29, 30은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비교 문제. 27, 28, 29, 30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문제라고요. 자, 27번. 1번. 취득세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을까요?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1억짜리 취득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얼마부터? 1,000만 원. 그럼 내 돈이 얼마나 갔어? 1억. 1,000만 원. 취득세 계산할 때는 1억 갖고 계산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상가를 팔아먹지? 상가를 팔아먹잖아요. 이제 나중에 1억 1,000만 원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팔아먹을 때는 양도가액이 있지? 2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어줘? 1억 1천.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포함, 팔아먹을 때는 취득 단계는 제외.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는 제외, 팔아먹을 때는 포함.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다 취득세니까 무조건 제외. 그 다음 또 나왔다 2번 유상거래. 8억 원이네. 범위를 물어보죠. 8억 원은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가니까 몇 프로야? 2% 맞네. 8억 원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연부는 항상 사실상 계약보증금을 포함하고. 자, 그 다음 4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객관적이 아니죠? 안 믿어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둘 중 뭐다 큰 거. 검증은 믿어주지만 이건 안 믿어줘요. 둘 중 큰 거. 자, 그 다음 5번 등록면허세 문제는 6천원이 안 되죠? 안 되더라도 6천원을 징수한다. 걷는 거야. 취득세나 재산세는 안 걷어.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징수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28번. 취득세 과세 대상은 13개잖아요. 13개야, 시에 보면. 13개. 이런 것만 열거된 것만 대상이다. 13개. 이것만 대상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3번. 이런 용어 처음 보잖아. 제사, 종교 모두 면제한다. 일단은 건너뛰지. 처음 용어니까. 4번.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등록 당시. 맞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5번은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는 둘 다 60일. 땡. 취득세만 60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그럼 답이 5번이네. 그럼 3번은 뭐다? 이런 거를 비영리사업자라 그래요. 취득세를 신청에 의해서 면제를 합니다.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틀린 거는 5번이잖아요. 그죠? 60일은 취득세. 항상 시험장에 가면 이상한 지문이 나오면 건너뛰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2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 1. 나왔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80% 붙죠? 이거는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모두 중과산세 틀렸잖아요.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라고요. 모두 등록면허세는 안 써요. 소유권이 아니면. 자, 그 다음 2번. 60일 또 틀렸잖아. 모두가 아니라 취득세만 60일을 씁니다. 자, 3번. 이때는 3번은 같이 30일이야. 추징사유.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틀렸잖아. 둘 다 30일입니다. 3번은 같이 쓴다고요. 추징사유는. 둘 다 60일이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 이름만을 물어볼 세는 똑같아. 맞네. 그럼 답은 4번밖에 없네. 그 다음 5번은 왜 틀려? 지목변경. 지목변경. 모두 증가한 가액이다. 땡. 칠판 봐요. 지목변경은 취득세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의 2%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뭘로 과세해야 한다? 소유권의 아니므로 건수로. 그래서 5번도 틀렸잖아요. 모두 증가한 가액. 중과기준세율 2%. 등록면허세를 지워야죠. 아주 중요한 문제네. 29번은. 그죠? 그다 가장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4번밖에 없잖아. 이름만은 똑같아. 둘 다 따라가. 이름은 똑같아. 율은 다르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자, 30번 마지막. 자, 성립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맞잖아. 확정시기는 둘 다 원칙이 뭐다? 신고. 조세의 분류는 취득세는 오로지 가액,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양도 쓰죠? 그리고 따라다니는 부가세, 이름만을 물어보세요는 똑같아. 그 답이 4번이네. 5번, 면세점, 있다. 등록면허세는 없다.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어요? 최저세액제가 있다고요. 6천원 징수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렸네. 4번 틀렸죠? 네, 잠시 좀 쉬었다 하죠.